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 수질환경 기사 방지 기술 세 번째 과목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이 문제는 18년 1회에 그대로 출제된 문제예요. 자, 지금 문제. 네. 소화 슬러지 발생량을 지금 묻고 있네요. 자,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소화 슬러지 발생량은 1일 분뇨 투입량의 10%라고 했습니다. 요게 소화 슬러지 발생량이에요. 자, 그리고 발생된 소화 슬러지의 탈수 전 함수율, 그러니까 탈수를 하기 전에 함수율이 96%고, 그다음에 탈수된 소화 슬러지 1일 발생량이 얼마냐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분뇨를 투입을 했죠. 여기에 10%니까 0.1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소화 슬러지량이 돼요. 근데 이 소화 슬러지를 뭘 했대요? 탈수를 시켰대요. 그럼 이 문제는요, 소화 문제가 아니고 탈수 문제인 겁니다. 탈수 전에 지금 함수율이 96%. 그죠? 그리고 지금 탈수 후, 그죠? 탈수된이라고 했으니까 탈수 후 소화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냐? 지금 요거를 우리가 SL1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SL2를 구하는 거고요. 단위는 큐브미터 퍼 데이가 되겠죠. 요걸 지금 우리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봅시다. 분뇨 투입량이 나오는데 우리 킬로리터 그러면은 1킬로리터 그러면은 요게 얼마랑 같나요? 네, 1큐빅미터랑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큐빅미터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분뇨 투입량이 지금 360 큐빅미터 퍼 데이고 요거에 10%니까 얼마? 36 큐빅미터 퍼 데이. 요게 바로 뭐예요? SL1 값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탈수된 소화 슬러지 함수율, 즉 W2 값이 72%래요. 자, 그럼 이 문제는 탈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탈수, 농축 요거는 뭘? TS1은 TS2랑 같더라. 요걸로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 SL1의 1 빼기 W1은 SL2 1 빼기 W2 요거랑 같잖아요. 자, SL1 값이 얼마? 지금 우리 계산한 것처럼 36이고요. 그 다음에 W1이 96%니까 1 빼기 0.96이 되네요. 그리고 SL2 값이 우리 지금 구하는 값이고, 그다음 W2가 72%니까 0.7, 1 빼기 0.72 해서 요거 여러분 솔버에 넣어서 얘만 SL2 값만 우리 X로 놓고 솔버 푸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5.14이 나와요. 단위는. 자, 요 단위랑 똑같겠죠. 큐빅미터 퍼 데이 단위로.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네, 4번이 되겠네요. 요 문제는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풀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42번 볼게요. 자, 표준활성 슬러지에서 MLSS 농도가 3000으로 유지하기 위한 반속률이 얼마냐?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볼까요? MLSS 농도 X 주어져 있고, 반송 슬러지 농도 XR 주어져 있고, 구하는 건 반속률이에요. 자, 우리 반속률에 관한 공식? 요 공식이 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SS가 주어져 있지 않았으면 얘는 그냥 무시하고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R이 8000 빼기 X 3000 분의 3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계산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네, 0.6이 나오네요. 그럼 퍼센트로 바꾸면 100을 곱해주시면 되니까 60%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끔 이런 유형이 있죠. XR 값이 여기서는 주어져 있지만 어떤 문제는 XR 값이 주어져 있지 않고 SBI가 나와요. 그럼 SBI를 가지고 XR 값을 계산을 해서 SBI가 나오면 그래서 이 식에 넣어서 구하는 유형도 있죠. 그래서 요두 가지 여러분 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43번 문제 볼게요. 자, 요 문제도 보니까 뭘 구하나요? 슬러지 반속률 구하고 있어요. 앞에 지금 42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공식이 요건데요. 근데 조건이 조금 다르죠? 폐수량, 유량 주어져 있고, BOD 농도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 게. 자, MLSS 농도 X, 반송 슬러지 농도 XR 주어져 있고, 자, 이 말이 있네요. 폐수량 방류수 MLSS 농도는 0. 이 말은 지금 폐수와 방류수의 SS가 0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생장률과 섬유율이 같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정상 상태란 얘기예요. 우리가 활성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태를 조건으로 보고 이제 우리가 가정하고 이제 식이 만들어지죠. 결국에는요,
반속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속률을 구하는 건데, 얘는 앞에 문제랑 차이가 뭐냐면 여러 가지 트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페이크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거에 주어져 있는 걸로 봐주시면 돼요. 자, SS 0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똑같이 XR 값이 8000이고, 자, 앞에 문제랑 계산 결과도 똑같겠네요. 그죠? XR 값과 X 값이 같아요. 그래서 0.6 나오네요. 그죠? 앞에서는 42번 문제는 퍼센트로 나왔는데 요번에는 그냥 소수로 물어보죠. 그래서 0.61번이 정답이 돼요. 자, 문제은행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제 우리 2022년 1회인가 거기서 이제 개론에서 보면은 유해 물질의 영향에 관한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세 문제가 연달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정답이 1번이네요.